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정순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호두파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처음에 호두파이 반죽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력분 준비해 주시고요. 생크림, 버터, 소금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네 가지 재료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재료로 준비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중력분이 없으실 때는 방역분을 쓰셔도 무방하고요. 생크림이 없을 때에는 우유, 계란으로 교체를 하셔도 되고요. 버터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사용하기 직전에 차가운 상태로 반죽을 섞어주셔야 반죽이 바삭바삭하고 작업할 때도 용이하기 때문에 버터는 사용하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차갑게 만들어주셨다가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중력분을 채취를 한번 해야겠는데요. 이 채취라는 목적은 여름을 지나고 나면 밀가루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덩어리가 젖어있거나 이물질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체액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을 하실 때에는 강력분을 쓰셔도 무방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분이 없을 때에는 강력분하고 중력분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섞어서 1대1 섞어서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체를 한번 정도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취라는 과정에서 밀가루 속에 공기가 혼입이 되기 때문에 파이 반죽을 만들 때 훨씬 더 가볍고 바삭한 파이 반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생크림. 생크림은 일반적으로 슈퍼나 마트에서 사용하고 판매가 되고 있는 가당이나 무가당 설탕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은 생크림을 쓰셔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이 반죽을 만들 때 사용하는 생크림은 무가당 생크림을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파이 안에 들어가는 필링들은 일반적으로 단맛이 많이 나는 이런 필링류가 많기 때문에 반죽에는 단맛이 적은 파트 슈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가당 생크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소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갑게 버터를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섞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버터는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을 해놓다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유는 버터가 무르게 되면 반죽이 질어져서 작업하기에 불편하고 덧가루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맛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차갑게 해야 이 나중에 반죽들이 바삭바삭해서 그 식었을 때 식감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가운 버터를 가지고 반죽에 넣어서 가정에서 사용을 하실 때에는 나무주걱으로 위아래로 자르듯이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밀가루 속에는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섞어주는 과정에서 글루텐이 형성이 됩니다. 이 글루텐이라는 것은 반죽 속에서 그물방 구조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파이 반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삭거리는 식감을 요하기 때문에 글루텐 형성을 최소화해서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자르듯이 섞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집에 이렇게 믹서기나 테이블 믹서기가 준비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테이블 믹서기에다가 넣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휘핑기나 비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파이 반죽을 만드실 때에는 아무래도 비터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휘핑기는 일반적으로 거품을, 계란 거품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비터는 일반적으로 재료를 섞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카빵 만들 때 비스킷이라든지 파이 반죽을 만들 때는 비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가정에 믹서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미리 반죽을 만들어서 차갑게 한 다음에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믹서기에다가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섞어주셔도 되고요. 믹서볼이 있으면 믹서볼에다가 섞일 때까지 밀가루 하얀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에다가 비터를 넣어주시고요. 믹서기를 넣어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서기를 올리고 자,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믹서기 속도가 1단부터 7단까지 숫자가 커질수록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가루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반죽이 섞이는 상태를 바꿔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파실파실하게 버터가 가루에 섞여서 반죽이 한 덩어리로 뭉쳐질 때까지만 섞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되면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단시간에 빠른 시간에 반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바삭한 식감에 식감에 파이 반죽을 만드는 한 가지의 팁이 되셨어요. 그리고 시계 반죽으로 완성됐습니다. 너무 많이 돌리시게 되면 반죽이 질어져서 나중에 밀대로 밀어펼 때 밀대에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반죽이 그때까지만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반죽을 한 번 정도 뭉쳤다가 그러면 반죽이 촉촉한 상태가 돼서